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회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얘가 이 세 단계가 회전을 할 때 이 신호가 이 미로를 잘 통과해서 이 정지 버튼에 도달을 해야 게임이 종료가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요 부분들을 좀 작게 그린 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러면 더 많이 잘라내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로 1부터 한번 코딩을 시작해 볼게요. 얘는 무한으로 해서 계속 회전을 하게 할 겁니다. 미로 2, 3도요. 얘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건지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건지 그거는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어에서 무한 반복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방향을 틀 건데 방향을 이걸 할 건지 이거를 할 건지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다 오른쪽으로 도는 걸 해야지, 혹은 얘는 오른쪽으로 도는데 얘는 왼쪽으로고 얘는 오른쪽으로 들어야지, 이 세 개가 다 방향이 다르게 돌아야지, 이런 거는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른쪽으로 도는 거를 먼저 넣어놓고 여기에서 3도씩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3도.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3도를 하면 이렇게 돌아요. 엄청 빠르죠? 3도인데도 이건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마우스로 들어가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0.1초 정도 기다려줄 겁니다. 0.1초. 0.1초 하고 한번 해볼게요. 0.1초 하면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 생각외로 빠른데? 그러면 1초는 또 너무 느릴 것 같은데 해볼게요. 아, 이건 너무 느려서 0.4초 정도 해볼까요? 0.4초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뭐, 근데 이게 딱딱 끊기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딱딱딱딱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툭 움직일 때가 언젠지 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미로 2도 하는데 지금 얘는 3도씩 돌았잖아요. 뭐 그럼 미로 2는 얼만큼 돌 건지, 똑같이 3도 돌 건지, 왼쪽 방향으로 돌 건지 그것도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왼쪽 방향으로 해볼게요. 왼쪽 방향. 이번에는 5도 돌겠습니다. 이번엔 또 얘가 회전을 하는데 이번엔 0.1초씩 한번 회전을 시켜볼게요. 좀 빨리 회전을 시켜볼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돌아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기다려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이게 방향이 다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위치가 더 빠른가?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해볼까요? 5도 같은 방향으로. 게임이 어려워야 되는데 저렇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고 마찬가지인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모습이 예쁘라고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미로 3도 마찬가지로 이젠 코딩을 해야 되겠죠? 얘는 무한 반복해서 처음에 돌렸던 방향으로 똑같이 돌릴 거예요. 저는 오른쪽으로 대신 10만큼씩 돌릴 거고요. 시간은 더 빨리 돌리게 할 겁니다. 0.1초 아니고 0.05초. 그러면 더 빨리 돌겠죠? 마지막 단계니까 이렇게. 어우, 통과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만약에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러면은 바꿔주시면 돼요. 어디를? 여기를. 그리고 돌을 조금 수정을 하셔도 천천히 돌 겁니다. 요거를 1초나 0.5초, 0.2초 뭐 이렇게만 바꾸셔도 천천히 돌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신호 코딩을 하기 전에 정지부터 한번 해볼까요? 정지는 그냥 신호가 닿으면 게임이 끝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지는 제어에서 잠깐 기다릴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면 신호에 닿을 때까지, 감지해서 신호에 닿을 때까지 잠깐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뭐 할 거냐, 신호에 닿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 말할 겁니다. 뭐라고? 성공이라고. 탈출은 아니죠. 미로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성공하고 1초 동안만 얘기할까요? 1초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겁니다. 모두 멈추기. 모두 멈추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신호를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는 마우스를 이렇게 닿았을 때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그럼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다가 우리가 이 미로 있죠. 이 미로에 닿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가 언제까지 쫓아당기게 할 거냐면 이 미로에 닿을 때까지 쫓아당기게 할 겁니다.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처음 위치로 이동하게 할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한 반복하셔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기다리게 할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면 마우스 포인터가 닿을 때까지 기다리게 할 거예요. 닿기 전에는 아무것도 얘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뭐할 거냐? 때까지 반복하기를 할 겁니다. 언제까지? 이 미로 세 개를 닿을 때까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을 쓸 거예요. 뭐첫 번째 미로, 두 번째 미로, 세 번째 미로 각각 다르게 닿죠. 동시에 닿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니까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감지해서 닿았는가를 각각 다 꽂아 줄 겁니다. 근데 얘네들 이름은 미로 1, 미로 2, 미로 3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바꿔 주시고요. 바꿨으면은 얘를 이 조건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까지 기다려요.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다면 미로 1, 2, 3에 닿을 때까지 뭐 해야 되냐?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에서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무작위 위치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선 실행을 했을 때 제가 마우스 보세요. 실행한 다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마우스 딱 닿으면 이제 마우스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지나가고 지나가고. 근데 이렇게 닿았죠. 닿으니까 이제 저를 더 이상 안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가도 안 따라오죠. 닿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닿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닿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좌표 그냥 실행을 할게요. 그럼 원래 위치로 돌아가니까. 원래 위치로 해서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각각의 때까지 반복하기잖아요. 때까지 반복해서 미로에 닿았다며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얘를 잘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 이렇게 제가 잘 통과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통과. 아이고, 방금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서 통과하고. 아이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조금 넣고 아 마지막 넣고. 에이, 이게 한번 제가 이걸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계속했는데 한 번을 통과를 못했어요. 오, 통과했다. 성공.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공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미로를 몇 가지 더 만드셔도 되고, 지금 이 삼각뿔 있죠? 삼각뿔을 더 많이 만드시면 더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고, 회전 각도도 바꾸시면 더 어려운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회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또 다양한 회전해서 하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